페알몬도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료학과 18학번 박초희, 18학번 송윤아입니다. 그럼 시작! 의료학과에 온 이유는? 졸작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 문과잖아요, 이과잖아요? 전 문과였습니다. 남녀 성비는? 4:1입니다. 남자 1. 뭐 직접 수선해서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페알몬도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이건 면접에 지장이 없습니다. 진짜 수업 때 옷 만드나요? 네, 만듭니다. 의료학과의 장점? 소속과. 의료학과의 단점? 또 소속과입니다. 졸업 후 희망 진로는? 저는 큐레이터입니다. 의료학과에서는 뭘 배우나요? 의디, 폐기, 그리고 폐막. 폐막. 나에게 의료학과는 뭐다? 간지다. 의료학과의 환경은 왜 들어가나요? 이제 패션 업계에서 서스테이너블 패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패션의 미래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아, 연예인도 있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나, 박기영이. 보통 MD들로 빠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맞아. 프리랜서 또는 지금 실제로 저희 동기들 중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뭐 옷 관련된 그런 사업을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 우선 옷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또는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일단은 입학을 했지만 댕댕이 고생을 할 각오는 확실히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지만 재밌어요. 네. 그리고 디자인 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면 의료환경학과보다는 생활디자인과를 추천드려요. 저희는 디자인 베이스가 아니고 섬유랑 마케팅 쪽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꼭 만나요. 저는 일단 실제로 들어와가지고 구찌, 뭐, 푸마, 버버리 필라에서도 그런 관계자분들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강연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뭐 실제 나이키에서도 오셨었어요. 강연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유익한 정보를 되게 많이 얻을 수 있기도 하고 뭐 실제로 길이 되게 많이 열리기도 해요. 단톡방에 이제 워낙 소속과라 단톡방에 공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패션 업계에 이미 진출해 계신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끈끈한 네트워크도 좋고 아무래도 저희 과에 열정이 넘친 친구들이 많아요. 뭐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직접 옷을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신발 만들거나 뭐 이런 열정 넘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열정을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저희도 유튜브를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